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상원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 역시도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도로가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정면을 보시면은 아파트 공사 현장이 하나 보실 텐데요. 저기 바로 앞이 월배역이 되겠고요.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우측으로 가시면은 또 상인역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배역까지는 직선거리로 570m, 그리고 상인역까지는 직선거리로 540m에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역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용이한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약 80m 앞에는 월배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배공원 바로 뒤편에는 대동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과 산책, 그리고 장보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동시장을 지나서 조금만 가게 된다면 또 상하로로 이어집니다. 상하로에서 좌회전하게 된다면은 압산터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압산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또 수성구로 진입하기에 아주 용이한 곳이고, 그리고 상하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또 대구 수목원이 나오는데요. 수목원 앞에는 볼리터널이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볼리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면 대구의 국가산업단지죠. 대구 테크노폴리스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상주하는 국가산업단지에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대거 이 동네에 많이 거주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원로 여기에서 이 골목길을 따라서 바로 앞에 보시는 오토바이 한 대 보실 텐데, 저기 골목길 첫 번째 골목길 내근인데요. 저기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세 번째 위치하고 있음으로 해서 들어가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앞에는 바로 또 편의점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편의점을 이용하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상원로 도로변에는 또 상권들이 이렇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목길 따라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는 또 빨래방도 있고요. 그리고 골목길 상권인데도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80m 조금만 걸어가시면은 또 대구 상인동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먹자 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는 만큼 여기 이 동네는 젊은 층 인구들도 대거 많이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들어왔던 상원로 도로변에서 바로 첫 번째 블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 코너 건물에서 세 번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자, 도로변에서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약 20초면은 충분히 오늘 건물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도달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도로는 동쪽으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건물 앞에 왔는데요. 먼저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건물 전면은 보시는 것처럼 2층부터 4층까지 전체 하얀색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2층과 3층 부분에 보시면은 또 라임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을 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 그리고 후면부에는 드라이피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오늘 건물 아무래도 깨끗하죠. 오늘 건물은 최신축, 사용성이 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최신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차장은 보시는 것처럼 우측으로 4대, 그리고 왼쪽으로 1대, 그리고 또 왼쪽으로 이렇게 2대, 전체 주차는 7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골목길과 내 집 주차장 쪽에 가운데에는 경계석을 이렇게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진 현상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스탬프 공구로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청고 부분에 보시면은 DMC 소재로, 브랜드 소재죠.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군데군데 또 이렇게 CCTV가 여러 개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어컨, 실외기 역시 내리기 이렇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문 들어가기 앞서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1층에는 원룸 앤 격리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두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4층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0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었으면 바로 왼쪽으로 1층에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왼쪽으로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6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청구 쪽에 보시면은 아주 이쁜 센스등을 이렇게 두 개로 해서
건물에 들었을 때 건물 정말 현관도 아주 화사하다는 느낌을 주는 현관인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주인 세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 12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인승인 만큼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굉장히 넓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하실 때 엘리베이터가 12인승이면 이사하기에도 아주 좋겠죠. 자, 우선 3층에 내렸는데요. 오늘 건물 카드키가 없으면 4층까지 이렇게 못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서 이렇게 걸어서 4층으로 올랐고요. 자,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이렇게 우측으로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인세대가 피해져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안쪽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아닌 안쪽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정면에 3연동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3연동 중문 왼쪽에 보면은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보게 된다면 오늘 건물 주인세대 3연동 문은 자동문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키큰 신발장, 왼쪽으로는 일괄 소등 설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서서 우선 오늘 건물 구조부터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3연동 중문을 지나면은 바로 첫 번째 우측으로 첫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복층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거실이 나타납니다. 거실 왼쪽으로는 또 두 번째 방, 그리고 왼쪽으로 외욕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거실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거실 영상으로 보시면은 딱 봐도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왼쪽으로 아톨 쪽에는 템파보드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 놓고 있고요. 거실 총고 부분 보시면은 총고 부분에도 우물 형태로 우물형 천정이죠. 우물형 천정으로 간접 조명과 3인치 여러 개의 조명으로 오늘 집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건물 거실 쪽에 보면은 창호가 동쪽과 이렇게 남쪽으로 두 곳 모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 확실히 좋다는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동쪽 창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오늘 건물 조망도 이렇게 좋습니다. 앞에 막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조망도 확보가 되고요. 바로 정면에는 상인역이 위치하고 있는 상인 롯데백화점이 바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까만색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저기가 상인동 롯데시네마 영화관입니다. 백화점과 영화관이 들어서 있다는 것만 봐도 오늘 건물은 이쪽이 번화가다라는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번화가인 만큼 이곳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거주합니다. 그래서 공실 걱정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오늘 건물 역시 화이트톤으로 유행에 민감하지 않게 화이트톤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꾸며져 있는 거 직접 확인이 가능하실 테고요. 자, 첫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도 정남쪽으로 이렇게 창호를 빼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아주 좋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두 번째 방은 거실 아트홀 왼쪽편으로 이렇게 빠져 있는데요. 두 번째 방에도 보신 것처럼 창호를 아주 큰 창호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도 좋고 일조량도 좋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방 바로 앞에는 이렇게 또 베란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 겸 베란다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방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일자형 주방으로 상부장, 하부장 모두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는 인덕션,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는 문을 열어보면 또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개수대, 그리고 왼쪽으로 또 밥솥과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 장이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터닝도어가 있는데요. 터닝도어를 열고 나가보면은 오늘 건물 주방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테라스가 이렇게 꾸며져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 주인세대 복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단층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실, 그리고 방 두 개, 그리고 주방, 그리고 욕실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완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애기들 있는 분들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복층에 올라왔습니다. 자, 복층 층고를 보시면 복층 층고 높이도 이렇게 넉넉하게 빠져있기 때문에 키 큰 분들이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층 부분도 구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운데에 거실이 있고요. 왼쪽으로 첫 번째 방, 그리고 우측으로 두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복층은 정남쪽을 바라보는 3베이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실 사이즈도 넉넉하게 이렇게 잘 빠져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한쪽 벽면에는 또 별거리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창호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 보면은 앞에 또 막히는 건물이 없죠. 그래서 앞산 조망까지 이렇게 보여지는 거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방. 들어서게 되면 사이즈 아주 좋죠. 밑에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더 큰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복층 공간에서도 조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복층에는 또 방 안쪽에도 별거리 에어컨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이렇게 빠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역시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벽걸이 에어컨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단층에 방이 두 개고 복층에도 방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방은 전체 네 개, 그리고 거실 두 개, 그리고 화장실은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전체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복층 공간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보조 싱크대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매매 상세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원룸앤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구단위로 60.5평, 건물 연면적 371.87제곱미터, 구단위로 112.49평, 하지만 실건평은 약 160평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 2023년 5월 12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 소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5억 5천, 융자 6억 7천, 보증금 2억 8천, 500, 인수금액 5억 9,500, 월수익 535만원에 은행이자 27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는 월순수입이 256만원 나오는 고수익 운영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를 5%로 책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하시는 분이 1년간 이자지원 1%에 대한 이자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5%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인세대는 월세로 놓았을 경우니까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인수금액은 6억 4,500 정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상인동 최고 번화가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